네, 안녕하십니까.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. 저는 지금 용문면 연수리에 나와 있는데요. 연수리 중에서도 골짜기입니다. 골짜기 아주 그냥 오지. 예전에도 제가 요 주변에 집들을 몇 개 좀 촬영을 했었는데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오지에 오지. 무슨 뭐 동막골입니까? 뭡니까 여기는? 주변 풍광은 뭐 너무 좋죠. 산으로 다 둘러싸여 있고 너무 좋은데 진짜 오는 길이 저기 그 양평 백안리 시자파크가 더 가까워요. 용문보다. 행정구역상 뭐 용문면 연수리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. 요즘에 하여튼 뭐 유명하고요. 단점은 뭐 당연히 그 2차선 도로에서 약 한 3km 떨어져 있어요. 근데 그 구간이 길막힘 현상이 있고요. 중간중간 교차할 수 있는 구간은 만들어 놨지만 분명히 불편할 겁니다. 특히 야간 운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. 근데 오면은 너무 좋아요.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풍광 너무 좋고요. 주변. 나는 그냥 조용히 이렇게 좀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딱입니다. 그리고 세컨하우스로 활용하기에도 딱 좋고요.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좀 멀리 좀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격대가 상당히 좋아요. 이 주변 주택들이 상당히 좋습니다. 용문 면소재지 한 15분 정도 걸리긴 하는데 뭐 저는 또 세컨하우스 용으로는 가성비가 괜찮은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집들도 뭐 괜찮고요.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 요 정면에 보이는 요 빨간 적벽돌로 지어진 바로 요 주택인데 저 위에하고 아래 중간 그리고 요 아래쯤 이렇게 세 채를 나란히 동시에 건축을 하셨다고 합니다. 그리고 현재 전세 세입자가 거주 중에 있는데 제가 지금 들어가 보니까 짐을 막 정리 중에 있는 것 같아요. 8월 말까지 다 집을 비워 주기로 하셨고요. 네, 뭐 입주는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. 한창 여름에 좀 입주를 하셔야 되는 이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가격이 괜찮습니다.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가격 괜찮아요. 저는 좀 요즘 상황에서는 가격대가 참 괜찮다. 건축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금액 대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일단은 뭐 그렇습니다. 그리고 뭐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. 살짝 완경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. 외관이 뭐 관리가 잘 안 돼 있어 가지고 크게 볼 거는 없어요. 근데 일단 그래도 한번 쭉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메인 도로 이렇게 시멘트 포장되어 있고요. 쭉 올라오셔 가지고 이렇게 올라오셔 가지고 좌측 마당으로 바로 주차를 하시면 되는데 보자마자 단점 여기 재활용 쓰레기 모아두는 데가 여기 있어요. 하필이면 요거는 저기 좀 딴 데로 옮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? 쓰레기가 지금 뭐 많지는 않습니다. 많지는 않아요.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쨌든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셨네요. 자 올라오셔 좌측에 이쪽에 지금 잡석 깔아져 있는 부분에 차 주차하시면 되고요. 하나 두 대 정도는 뭐 여유롭게 가능한데 새를 줘서 그런가 지금 보십시오. 마당 관리가 개판입니다. 아주 안 좋죠. 원래 전세를 주면 이렇습니다. 관리를 안 해요. 세입자분들께서 거의 관리 안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요렇게 좀 돼 있는 상태인데 오시면은 뭐 싹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다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뭐 있습니다. 야외 수도가도 있고 정화조 있고요. 정화조 저기 모터 잘 돌아가고 있고 저기 뭐 가지친 것들 저렇게 좀 쌓아놓고 계시고 경계 따라서 펜스는 작업이 안 돼 있어요. 펜스 작업은 안 돼 있고요. 또 요렇게 돼 있습니다. 여기 뭐 이제 화단이나 텃밭을 조금 활용하셨던 것 같긴 한 느낌이 좀 흔적들이 보이고 그리고 요쪽에 메인 마당도 보시면 그냥 다 풀떼기들 나무도 이렇게 좀 뭐 전지도 잘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이네요. 풀떼기들 이렇게 있습니다. 이렇게 돼 있는 모습 볼 수 있고 경계 따라서 펜스 작업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좌측에 뭐 두릅들이 또 있고 이쪽도 텃밭으로 좀 활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뭐 돼 있습니다. 외관 뭐 크게 볼 건 없죠. 그죠? 관리 상태가 잘 안 돼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와서 내 마음대로 조경을 좀 만들어야 된다.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건물 외관은 벽돌 마감이죠. 벽돌 마감 되어 있고요.
징크 지붕, 그 다음에 데크, 방부목 데크 시공돼 있고, 중간중간 또 뭐, 저 원목으로 포인트 준 부분, 야외 등이라든가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, 2층에는 네, 화목 난로 연통도 보이고요. 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층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. 예, 보시면, 딱 보시면 알겠지만 1층 면적이 굉장히 넓고 2층도 뭐 작은 면적은 아니더라고요. 네, 외관 이렇게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바로 또 내부 올라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현관 들어가시면 바로 전실 이렇게 있고요. 좌측에 신발장 있고, 전체적으로 내부 마감은 다 루바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. 나무 자재는 제가 모르겠네요. 네, 근데 루바로 이렇게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. 네, 중문 뭐 그냥 있습니다. 있고, 자, 들어가시면 좌측에 이렇게 예, 돌면 바로 안방이 있고요. 안방 같은 경우는 정면에 이렇게 양쪽에 붙박이장과 서랍장이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. 붙박이로 되어 있고, 또 정면에 창이 이렇게 또 있고요. 이쪽에도 또 세로창 빼놓으셨고, 그리고 또 우측에 안방의 욕실인데, 욕실이 상당히 큽니다. 안방 욕실이 상당히 커요. 예. 크고, 샤워 부스도 이렇게, 예, 딱 해놓고요. 겨울에 샤워하셔도 뭐 이렇게 뭐 춥거나 그러진 않겠네요. 이렇게 샤워 부스로 아예 그냥 딱 막아놓고, 문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딱 아예, 차단이 돼 있어서, 예, 겨울에 뭐 이렇게 춥게, 예, 샤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. 굉장히 큽니다, 화장실이. 예, 안방 이렇게 예, 돼 있습니다. 돼 있고, 나오시면 우측에 이제 1층 공용 욕실이 또 있고요. 예, 1층 공용 욕실 무난합니다. 그냥 무난하게 예, 평범한 스타일로 이렇게 돼 있고, 자,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시면 예, 바로 거실이죠. 자, 거실과 주방 공간인데, 일단 거실 먼저 이렇게 보시면 한쪽 구석에는 벽난로 시공되어 있고요. 네,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루바 마감이 되어 있고, 이쪽에 이제 아무래도 향이 남향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조망권도 앞에 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탁 튀어진 조망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일조량도 뭐 충분하고요. 네, 이렇게 돼 있고, 자, 주방하고는 이제 오픈 형식으로, 오픈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, 주방은 그냥 아담합니다. 아담하고, 지금 특이한 거는 좌측에 이렇게 세탁실 공간이 이렇게 또 뚫려 있어요. 연결이 돼 있고, 여기에, 세탁기를 지금 이렇게 드럼 세탁기를 놓으셨는데, 통돌이 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예, 통돌이 안쪽으로 바짝 우측으로 놓으시고, 여기다가 냉장고를 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김치 냉장고라든가 대형 냉장고 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고, 요거는 잘 구조를 좀 짜서 해야 돼요. 안 그러면 이렇게 지금 대형 냉장고를 이쪽에 놓으시면 여기서 요리하시기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. 인덕션이 있는데 예, 요 공간이 좀 협소해 보이죠, 딱 봐도. 예, 그래서 요 좌측에 있는 요 공간, 세탁실 겸 다용도실 요 공간을 좀 잘 활용을 해야 냉장고랑 같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되어 있고, 주방이 이렇게 좀 넓지는 않습니다. 네, 이렇게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특이한 건 요 안쪽에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어요. 1층에 방이 두 개가 되는 건데, 요 방은 그냥 서재나 게스트룸으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공간까지 되어 있고, 1층 지금 벌써 다 보셨네요. 1층 방 두 개, 욕실 두 개, 그 다음에 거실 겸 이제 이렇게 주방까지 되어 있고요. 다용도실이 별도로 없다라는 게 좀 단점입니다. 단점이고, 네,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. 세컨하우스로 쓰기에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특이한 거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, 이쪽에 CCTV가 이렇게 있고요. 세컨하우스나 에어비앤비 같이 숙박 이제 공유 어플을 통해서 또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조금만 저기 마당 바베큐장을 잘 만들어 놓으면 예, 그런 용도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계단은 접합목으로 예,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. 원목으로 다 되어 있고,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면 이렇게 돌아가면, 자, 또 중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. 2층에 문이 하나 더 있고, 좌측에는 욕조 이동식 욕조가 있는 요 욕실이 있고요.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넓은 거실입니다. 아, 굉장히 요 거실이 굉장히 넓어요. 여기서 단체로 그냥 그 숙식을 해도 될 만큼 예, 굉장히 넓은 단체실이죠. 단체실
됐고, 2층에서 보는 조망권. 자, 여기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조망권. 우수하죠? 예, 요런 건 뭐, 조망권 하나는 뭐, 별도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, 요 안쪽에 이제 방이 하나 더 있습니다. 2층에 방. 예. 지금 뭐, 이제 이사를 하시려고 다 짐을 정리하는, 그런, 중인 것 같아요. 정리하는 중인 것 같고,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. 2층 같은 경우는 넓은 거실과, 그 다음에 화장실 하나, 방 하나. 아,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용문면 연수리에 소재하는, 네, 오지에 있는 그런, 주택을 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. 아, 그냥 가격이 착해서 그렇지. 예, 입지는 뭐, 호불호가 명확하게 갈리는 그런, 예, 입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런 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, 목적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. 세컨하우스 아니면, 에어비앤비 돌린다거나, 뭐, 이런, 예, 또, 수익을 또 발생시킬 만한,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, 실거주는 사실상,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은, 많이 불편할 것으로 예상이 들고, 실거주를 하시더라도, 좀 외딴 데에서 조용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, 그런 분들한테 딱, 예, 적당한 그런 매물 같습니다. 네. 하여튼 뭐, 저는 또 이제 뭐, 비가 또 계속 온다 그래가지고, 또 영상 촬영을 당분간 또 못할 것 같은데, 아무튼 뭐, 짬이 나는 대로, 시간이 되는 대로 계속 여러분들한테 좋은 매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항상 감사드리고, 건강하시고,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